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사람들이 자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큰 변동성이 없었고 한 가지 크게 눈에 딱 띄는 것은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매체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중동 위기 완화 여파 덕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가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경기가 더욱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중동의 위기 완화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조만간에 이란을 칠 것이다. 이번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한 공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 완화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을 다시 한번 짓밟았습니다.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한때 6만 8천 달러 때까지 올랐었다가 6만 5천 달러 때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은 다시 6만 7천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롱과 숏을 화려하게 털어주면서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마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정신병을 유발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 이대로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만 6천에서 6만 7천 달러대 매도벽을 뚫어버렸죠. 자, 이거 정말로 조만간에 강력한 불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알트코인들도 기분 좋다며 꿈틀꿈틀. 이더리움은 2,593달러,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대박 터졌죠. 초대박이 터지면서 하루 만에 무려 5억 5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성적들을 보아하니 피델리티로부터 무려 2억 3,930만 달러, 비트와이즈로부터 1억 20만 달러, 블랙록에서는 7,950만 달러 등등이 유입이 되었으며 그 어떤 ETF상에서도 순유출은 없었던 굉장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의 CEO가 최근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저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비트코인은 미국 주택시장만큼 커질 것, 이거는 구라같습니다. 해당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도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며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 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빨리 눈치챈 회사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이번에 다시 한번 10억 엔을 들여가지고 106.97개의 비트를 추매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메타플래닛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독일의 상장사 사마라 AG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펀드에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3천만 유로어치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백의 블록스트림 기사에 보시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2억 1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투자금은 비트코인 개발 가속화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국내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을 보시면은 해당 자금을 비트코인 관련된 개발뿐만 아니라 직접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추매해가지고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추매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뚱딴지 같이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치가 없다. 네 인생이 가치가 없다. 과거에는 실제로 종이 달러를 인쇄라도 했지. 최근은 어떻습니까? 클릭 몇 번으로 수억 달러를 무한 발행하는 연준. 뭐 사실 그들의 이러한 발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캥기는 게 많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만은 본인이 누구보다 달러 가치 하락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뒷구녕으로는 비트코인 사서 모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어서 앞서 발생했었던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 그 변동성의 요인은 바로 트럼프 상승세. 트럼프의 우위가 비트코인의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폴리마켓 기준으로 트럼프가 한참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58.1대 41.6%.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미국 민주당 측에서 카말라 해리스 측에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던지거나 심지어는 미국의 우파 채널인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흑인들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을 그는 제안을 했죠,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코인을 팔기 시작했는데,
목표 금액이 3억 달러였었으나 500만 달러밖에 팔지 못했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 판매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73,800달러를 제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지속적인 상승,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 관심 증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등등을 이유로 꼽았었으며, 그 외에 여러 분석가들도 지금 지표상 비트코인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전고를 깨러 가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두 번째로는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이 5년 이래가 아니라 6년 이래죠. 6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매집이 많이 되었다. 또한 비트코인 ETF 순유입 증가세, 비트코인 온체인 기술적 지표 상승 모멘텀 축적, 그리고 어제 바로 뚫었었죠. 200일 SMA 단순이평 상방 돌파를 하면서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또한 크립토퀀트의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이야기하기를 여기다가 신규 고려들까지 다시 한번 매집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고려들의 평단가는 62,200달러. 이번 사이클 현재 가격 구간에서 두 번째로 수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 또한 참고적으로다가 얘네보다 형님들, 오래된 고래, 이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평단은 26,900달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아지자 다시 한번 오도방정,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기술적 강세 패턴 내년 1분기까지 얼마? 23만 달러까지 간다. 내년 1분기면은 2025년 3월까지인데요. 그때까지 23만 달러 간다. 가지 말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10만 달러 뚫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아, 그리고 그 전에 전고 먼저 뚫어야죠. 전고를 뚫어야 지속적인 상승을 하던가 말던가 할 텐데, 렉트 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이 지난 3월부터 형성이 되었었던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단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밀려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뚫고 올라가가지고 위에, 상단 위에서 안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위에서 안착을 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임시적으로 뚫었다가 떨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번에야말로 하락 채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면은 불장의 서막, 완벽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렉트캐피탈 분석가. 부디 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 파티 한번 열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현물 ETF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1,711만 달러. 이 중에 블랙록에서는 1,435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이어서는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에 고래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디파이 토큰들을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루콘체인에 따르면 한 고래는 유니스왑 239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29만 9,133개를 매집. 이뿐만 아니라 1억 9,373개의 아베를 매집, 596개의 메이커를 매집하는 등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어서는 롱링 캐피탈과 관련된 고래 주소가 주말 동안에 이더리움 5,000개를 매집. 또 다른 고래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311만 7,300개 아베를 매집하는 등 계속해서 디파이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 AI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번에 2,800달러까지 한번 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더리움 가스비도 좀 올랐죠. 그만큼 네트워크가 다시금 바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격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이더리움이 기지개를 켤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해서는, 이게 뭐야?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사의 이름은 카나리 캐피탈. 라이트코인은 작업증명이죠. 작업증명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 의외로 승인이 될지도. 해당 소식과 함께 라이트코인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되는 코인의 반격. 근데 찰일이 요즘에 뭐 하나요?
소식을 통 들어본 적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정말로 해당 하락 채널을 뚫고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라면은 연말까지 광란의 파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채널도 한번 좀 가지야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